쓰면서 딱 다른 사람들 봤는데 그 오케이 내가 이거 따먹어야겠다 이 가사 그러면서 예전부터 항상 덩치와 맞지 않는 유령 캐스퍼를 닮은 웃음으로 볼 때마다 기분 좋게 해주던 디플로우 오랜만에 만나러 그의 본진을 찾아갔다. 고등학교 시절 이제 까마득하잖아요. 20년 넘게 전이니까 그때 이제 인터뷰에 가끔 뭐 인터뷰하거나 뭐 힙합 언제부터 들었냐 이런 얘기 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혼자서 음악 듣던 거를 회상하면서 딱딱딱딱딱 떠오르는 게 사과제곱사. 네, 우리들의 일그러진 스타 이렇게 딱. 언제부터인가 누구부터인가 춤으로 마주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나 하나 마나 보나 마나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들 뿐 그때가리의 똥만 바짝 것들 뿐 아무튼 여하튼 여같은 족같은 생각이 없애 몸도 튼튼 마음 튼튼 나라 튼튼 보여주는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혼자서 듣고 있던 게 계속 생각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도 완전 언더 중에 언더 중에 언더 약간 곡을 듣는 거니까 네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이거 가사 써야겠다. 야, 진짜 학교에서 힙합 듣는 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진짜. 그래서 그때 진짜 잠시 광고 보시죠. 들어가서 라이크 떡볶이 검색하면 나와. 그치. 아, 그때 들으면서 이렇게 가서 써도 되는 거야?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서 고딩 때 충격받고 그리고 네 파트가 그 부분이 멋있어. 마밤 마밤 딱 갑자기 룹도 딱 바뀌고 룹 딱 바뀌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찍고 얼마 전 결혼을 한 디플로 가보지도 못했지만 축하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길 바란다.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. 오케이, 여기까지. 시간은 곡기름 이미 돌아가는 필름 다시 긴게 새겨봐 네 이름.